23번 글의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복장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정당에 소속되면 그 정당에 맞는 어떤 복장을 하게 되고, 또 그 어떤 세력에 맞춰서 우리가 그 복장을 입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복장이 어떤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복장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dornment. adorn 자체가 원래 치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 그래서 여기서 치장, 복, 뭐, 차려 입다 이런 개념이니까 adornment, 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has had a place. 자, has had a place 하면은 이것은 그 나름대로 어떤 한 몫을 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in the house of power. house는 어떤 기관이나 또는 기관이나 뭐뭇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파워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권력기관이라고 해도 되겠죠. 권력이 있는 곳에 이런 뜻이야. 권력이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몫을 해왔다. 치장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이건 치장이죠. 어돈먼트야. 어돈먼트는 또한 a position of power, person 한 사람의 어떤 지위를 보여주기도 한다. hierarchical system of authority 하면 권위의 위계 체제에서 위계 이 hierarchical system은 상하 계급 구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위계 시스템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의 위치를 그죠?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may be visible proof of affiliation. affiliation은 그 가입이란 뜻도 있지만 또 연대란 뜻도 있습니다. with particular political party. political party는 정당이란 개념이야. 정당. 특별한 정당과의 연대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증거가 될수 있고 또는 dedication to죠. 무엇에 대한 헌신. 하나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헌신이라든가 another political ideology죠. 또 다른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느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 헌신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장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반대의 복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If political power passes from one ideology group to another, 여기까지 일단 끊어오면, 자, 하나의 정치 권력이 pass, 옮겨가는 거죠. 하나의 이데올로기 집단에서 또 다른 이념 집단으로 옮겨가게 되면, 때때로, the entering group 하면 진입 집단이죠. 진입 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권력이 바뀌면 신규 권력이 있죠. 신규 권력의 승계 집단을 우리가 엔터링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권력 진입 집단이 will adopt the symbolic dress of their predecessor. predecessor는 전임자란 뜻이야. 전임자. 선임자. 그다음에 predecessor의 반대말은 successor가 되겠죠. 이거는 후임자가 됩니다. 후임자. 자, 그래서 전임자들의 의복, 어떤 상징적인 의복을, 의상을 채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나폴레옹은 reintroduce type of dress, 이러한 종류의 복장을 재도입을 했다. 어떠한 복장이냐면, were symbol of state from the old regime to support the legitimacy of the empire visuall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국가의 상징이 된 그런 유형의 복장을 재도입했다는 얘기죠. 자, 구시대로부터의 국가의 상징이었던 자, 복장의 형태를 재도입한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support legitimacy of his empire. 겉으로 볼때 시각적으로 그의 제국의 어떤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고 to unite old and new elite. 구 엘리트 집단과 신규 엘리트 집단을 결합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at other times. 또 다른 경우에는 그룹이 institute 하면 도입하다 이런 얘기야.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상징적인 어떤 의복을, 복장을 도입할 수 있다. as 뭐뭐처럼. 카스트로와 그의 추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얘기야. 여기서 did라는 것은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did를 다시 받는 대동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받는 대동사가 되겠어요. 언제 그들이 드래 보면 칙칙하냐. 북한 평양의 모습 보면 화려한 모습이 거의 없죠. 그런 식의 어떤 칙칙한 그러한 퍼티그 유니폼 사면
그러한 칙칙한 퍼티그는 원래 작업복이란 개념이에요. 피로감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군복이라고 하면 되겠죠. 칙칙한 군복을 채택했을 때 그의 추종자들과 카스트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야. And yet, yeah. 하지만 또 다른 at yet other times 또 다른 경우에는 서틀하면 미묘한 변화죠. 복장의 미묘한 변화는 뭐뭐하기보다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이런 얘기야. 복장에서의 미묘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누구들 사이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사이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가 되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예를 들면 The military coup in Nigeria in 1960s. 1960년대 나이지리아에서의 군사 쿠데타가 resulting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de-emphasis 하면 강조를 하지 않는 거죠. 나이지리아 국민 의복, 국민 의상, 국민들이 입는 어떤 의상이 되는 것이죠. 국민 민족 의상을 강조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누구들 사이에? 이보 정치, 이보라는 그 지역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이들은 동부 나이지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The National Dress, 민족, 국민 복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 서쪽과 북쪽에 있는 그런 부족들을 상징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을 상징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보 정치인들과 동부 나이지리아에 있는 공무원들은 바로 이 서부와 북부에 있는 국민들의 반대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입고 있었던 나이지리안 내셔널 드레스라고 하는 것들이 그죠? 이 자체가 북부와 서부 지역 부족들의 어떤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강조하지 않는 결과를 resulting,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은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가죠. 거의 한 50년가량을 쿠바를 통치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무상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좀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미국과의 대립 관계 속에서 끝없이 막 긴장감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지원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처해 있었던 그런 통치 집권 당시였죠.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쿠바 카스트로, 나폴레옹 등등의 여러 통치자들의 복장에 대한 모습을 예를 들면서 이 복장이 정치적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